아, 눈물 난다. 안녕하세요. 최봉석입니다. 오늘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아 식단 먹방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옆에는 우리 PD, 송 PD. 안녕하세요. 식단 먹방을 시작하겠습니다. 근데 먹방 하자고 해놓고 저는 지금 대회가 얼마 안 남아서 제 식단을 싸왔는데 얘는 지금 지는 치킨 먹는다고 지금 치킨을 시켜놨어요. 금요일엔 치킨이죠. 금요일에 치킨의 추억이 있니? 금요일에 떡볶이 주로 먹거든요. 저는 치킨에 맥주를 집택을 못했기 때문에 예, 제 간추란 식단입니다. 저의 시즌 식단. 대구에 좀 유명한 치킨이거든요. 원주식통닭이라고. 맛있는데 저는 이걸 맛있게 먹을게요. 먹방 찍자고 해서 식단을 잘 챙겨왔는데 지는 요거 치킨 시켜놔가지고 이게 대구의 그 좀 유명한 옛날 치킨이랍니다. 옛날 치킨. 제 식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다들 아시는 닭가슴살 주스. 여기에 아몬드 10알 들어갔습니다. 닭가슴살 160g. 그 다음에 고구마하고 아몬드 15알에서 20알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오렌지, 잠백이, 양배추죠. 네, 이렇게. 이제 바꿔서 먹을게요. 이제 서로 바꿔서 먹으면 되는 거지? 맛있게 먹어라. 맛있게 먹어. 이거 맛있어. 고구마 형이 직접 구운 거야. 옆에 하나만 이게. 먹어도 돼요? 아니 안 돼. 안 돼. 내가 다 먹어야지. 이거 되게 맛있는 베니하루카 고구마에 고당도 오렌지니까 빨리 맛있게 먹어. 베니하루카요? 이렇게 희한한. 이거 송피디 주면 안 되는 거지? 네. 맛있게 먹어. 나 이거 먹방 처음 찍는데? 제가 되게 맛없게 먹는 스타일이라서 그래도 옆에서 맛없는 걸 먹고 있으니까 저는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마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? 이거 흔들어서 먹어야지. 맛있어. 근데 나 그거 10년째 먹고 있어. 10년이요? 10년째 먹고 있는데 먹을만해. 소리가 좀 좋지. 질퍽질퍽. 질퍽하다니. 아니, 먹는 거에 음식에다가 질퍽하다니 지금. 나는 요 물 가서 먹겠습니다. 냄새는 괜찮네. 그거 한 번에 먹으면 안 돼. 나눠서 먹어야 되는 거야 원래. 저는 맛있게 한번 치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치킨 안 먹은 지 오래됐는데. 저도 좀 오래된 것 같은데. 너 그거 먹어 치킨이야 그것도. 아 예. 닭도 치킨이야. 일단은 나는 오렌지부터 먹어볼게요. 아, 너 그거 오렌지 먼저 먹으면 후회한다. 이건 내 식단 10년 차의 조언이야. 이거 5번에서 7번에 나눠서 먹어야 돼. 냄새 한번 맡아봐. 깊게. 냄새는 괜찮은 것 같은데. 냄새는 좀? 그냥. 와이프가 너무 맛있게 갈아준 것 같은데? 오케이. 아니야, 그래도 맛은 다를 거야. 아, 그래요? 널 위해 준비한 거야. 이렇게 씹어서 먹어야 돼. 쉐이커도 그냥 먹으면 안 되고. 먹을만 하잖아. 치킨 냄새 맡아, 냄새. 그럼 치킨 먹으면 안 돼. 아, 전 치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지? 잘 모르겠는데. 오렌지를 나중에 먹으라는 이유가 있네요. 그래, 고구마 먹어봐. 이거 고구마 형이 직접 에어프라이기에 구운 거야. 너무 맛있어요, 고구마. 예보는 낫네요. 근데 맛있게 먹는 법을 설명을 드리면 이 아몬드를 여기 이렇게 콕콕 박아. 아, 형 진짜 이렇게 먹거든, 시즌 때? 그러면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어. 약간 디테일하게 이렇게 박아서 아, 이 고구마가 질퍽거리잖아. 근데 이 아몬드를 박아서 먹으면 식감이 되게 생겨. 어떻게든 맛있게 먹어보려고. 와, 같이 먹으면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괜찮지?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. 식감이 안 생겨? 더 빨리 이거 마셔. 그때 이거 마셔. 예. 이거 마시고 오렌지를 먹는 거야. 비린데요, 냄새가? 어? 치킨이라고 생각하고 먹어. 그럼 안 비려. 그걸 딱 마시고 삼키고 숨을 쉬어봐.
와 진짜 오렌지 이제 이렇게 되게 균형 맞지 않게 먹다가 마지막에 남는 게 이제 고구마랑 닭만 남으면 아 큰일 났네 이거 다 먹어야 돼 예예 예. 이거 다 먹을 때까지 찍는 거 아니야? 맞아요 그랬나? 아 어제 연락 와갖고 나한테 연락 와가지고 형님 식단 드시는 거 양을 좀 평소보다 많이 싸도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 그냥 넉넉히 싸우라고 하시더라고 아서 냄새가 아니 먹으라고 아니 욕 좀 봐 이거 다 먹고 먹어 아 이거 하나 더 있어 더 줄까? 네아 괜찮은 것 같아요 아, 배불러가지고 내가 출장 가는 데마다 저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맨날 싸줘요 짠 짠 와이샷 아, 숨을 쉬면 안 되겠네 숨을 안 쉬어도 결국엔 그 맛은 올라오게 돼 있어 아, 다 먹으라고 원샷을 하니까 왜 원샷 안 해 빨리 고구마 먹어 이걸로 입혀먹는 거야 원래 와 이거는 이게 어떻게 만든 거예요? 이거 훈제 닭가슴살 아몬드 좀 넣고 BCAA 조금 넣고 이렇게 한 거지 훈제 닭을 그냥 먹으면 안 돼요 훈제 닭을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아 형이 씹어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아, 음식에 대한 그게 되게 많이 욕구가 없어서 안 먹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스타일이라 맛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저 씹는 거 좋아하는데 어? 난 너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좋아해 아, 어. 야 많이 먹었다 다 먹어 예. 너 언제 내가 형이 이렇게 갈아준 닭가슴살 쉐이크를 먹겠어 안 먹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아니야 먹어 몸에 좋은 거 너 이거 다 먹어야 돼 진짜로 이거 다 먹기 전에 카메라 안 끝내 너 이거 지금 어떻게 해서든 삐대면 이거 끝날 것 같아서 지금 깨짝깨짝 먹고 있는 거지 아니야 내가 특별하게 이거 같이 먹을 수 있게 해줄게 와 살았다 한 입 먹고 이거 먹어봐 이거 진짜 송피 다 먹을 때까지 끊지 말고 우리 찍자고 이런 거 많이 먹어야 그 흑심 영상도 많이 찍고 하는 거야 파이팅 이렇게 찍고 그냥 간단하고 맛있잖아 맛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시즌 끝나면 먹어 드세요 시즌 끝나도 이렇게 먹지 1년 내내 아니 1년 내내 식단이 똑같아요 저는 그냥 항상 식단 두세 끼 일반식 한두 끼 이거는 그냥 1년 내내 계속 똑같은 거고 이제 형은 비율만 조절을 하지 대회 가까워질수록 일반식 비율을 조금씩 줄이고 식단 비율을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1년 내내 먹지 지금 10년째 먹는데 이게 원샷 해도 되겠다 빨리 먹어 빨리 예. 나 먹는 거 구경하지 말고 한 번에 먹어 한 번에 이거 계속 끊어서 먹어 야. 부탁이에요 또 근데 어? 형도 이 식단을 먹다가 이게 대회에 가까워지면 이게 맛있어질 때가 있어 아 그러면 이제 다이어트가 어느 정도 된 거야 그리고 딱 마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걸 막 이렇게 쭉쭉쭉 짜갖고 먹을 때 이야 많이 먹었다 원샷해 와 여기서부터 답이 없네 야 이거 형 맨날 먹는 거야 너 음식에 대한 모독이야 지금 이게 음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완전. 아니, 쭉 짜. 다 짜. 이거 안 나올 때까지 계속 짜. 이런 것도 원래 다 먹고, 이렇게 포 갈라갖고, 이렇게 혓바닥까지 이렇게 핥아서 다 먹잖아. 빨리 너는 이거 단무지 하나 먹고. 아, 눈물 난다. 아, 다 먹은 게 아니네. 야, 너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야, 이거? 아, 오케이. 예이. 이만큼이면 단백질이 지금 내가 봤을 때 한 5g 돼 봉티비 피디로서 그 정도 먹어야지 이야 아, 뭐든지 원래 원샷에 먹는 게 방금 진짜 토할 뻔했거든 아, 빨리 아니 괜찮아 아, 예. 토해도 그거 토도 먹어야 돼 다시 쭉짜 형 와이프로 생각하면서 빨리 쭉쭉 먹어 다 정성이야 그거 고생했다 빨리 남의 다 먹고 오늘 이거 먹으면서 느낀 게 많아요 한번 느낀 걸 상세하게 한번 말해줘봐 저랑 운동은 참 안 맞는 것 같다는 나도 10년째 그 생각하고 있어 또 없어요 그게 끝이야? 네 야 이거
형 와이프가 잠 못 자고 일어나서 만들어준 거라니까 빨리 따르는 거. 사실 오늘 진짜 생일인데. 아 진짜요? 송빈 생일이에요? 야 하나 더 먹어 그러면. 야 이거 이따 진짜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다음에 우리 송빈이 맛있는 거 먹이면서 같이 먹방 한번 찍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